자, 네. 저번 시간이어서 이제 책에도 있어요. 책에도 이제 프린트에도 있고, 혹시 이제 저번 시간 이제 책이 없을까봐 이렇게 했는데, 책으로 본다면은 20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법률상 쟁송. 뭐 프린트를 보셔도 되고 어차피 내용은 똑같습니다. 일단 생각하시면서 일단 오늘 또 힘차게 강의 진행하도록 할 텐데 일단 그 저도 공부를 했고 시험에 이제 붙어봤는데 그 제가 이제 공부한 경험이랄까 합격할 수 있었던 경험 그런 걸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의지더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의지가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제가 저희 법대에서 이제 고대법대인데 그 제 동기 중에서 가장 먼저 붙었어요. 저는 군대 갔다 왔는데도 군대 안 간 대학원 간 친구들보다 훨씬 1년 이상 먼저 붙었는데 사법고시를. 그거는 이제 그 친구들이랑 다르게 저는 의지가 좀 강했거든요. 의지가 강할 수밖에 없었지. 왜냐하면은 학점은 학사연구 세 번 받아가지고 선덕여를 방학률이니까 졸업하더라도 취직이 안 돼. 근데 집이 부자냐? 집은 가난했어. 등록금을 제가 벌었으니까요. 근데 사실 뭐 여러분들과는 좀 달랐던 건 뭐냐면은 저희 땐 등록금이 되게 쌌어요. 저희 때는 고대업대 한 학기 등록금이 9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운이 좀 좋게 그 알바를 이제 그 과외를 했어요. 과외를. 수학과외를 해가지고 한 달에 버는 돈이 50만 원이었어요. 수학과외를 두 개 해가지고 강남에서 두 개 되어서. 그러니까 이제 뭐 등록금 버는 데는 지장이 없었긴 했지만 어쨌든 그 한마디로 오랫동안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나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진짜 딱 2년만 준비해서 이거 안 되면은 진짜 장사를 하던 뭘 하던 해야 되는. 그러니까 집안 형편은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물론 이제 과외죠. 과외하면서 절실했던 거예요. 절실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한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절실하면은 절실하고 진짜 자기 확고한 의지가 있고 절실하겠다. 합격에 대한 진짜 의지가 있다. 이러면은요, 걱정하지 마세요. 붙어요. 어떻게 하든. 단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행정법이든 국어든 영어든 뭐든 여러분이 선택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절대 이제 시험 볼 때까지 바꾸지 마세요. 내년 시험 볼 때까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수험생들이 가장 실수하는 것 자체가 주변에 이제 이거 들어야 된다. 이 책 봐야 된다. 그래서 국어만 해서 책이 한 10권이 쌓여. 아시겠죠? 이거 완전히 이거 시험 떨어지는 지름길이에요. 아시겠죠? 딱 각 과목마다 기본 이론, 그 다음에 요약집, 한마디로 외워야 되는 그 요약집. 한 300페이지 정도.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은, 딱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이해만 하시는 거고, 유책을 통해서 요약집이 시험장까지 간다고 보시면 돼요.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 아시겠죠? 그 요약집만 외우시면 100점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이제 심화단 같다 하는 건데, 그거랑 기출문제집. 그러니까 각 과목마다 딱 책이 세 권만 있으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책들은 참고로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다 그 책 다 무료로 나눠 배반이니까 혹시나 나중에 심화단 과 들으시거나 할 때도 제 과목은 책을 사실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저는 제가 이제 만들 수도 있긴 했지만 심화단 과에서 이제 요약집은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합격에 도움이 돼야 되는 거지 제 강의에 뭐 그게 도움이 그러니까 뭐 제 명성이나 이런 거에 도움이 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솔직히 네 솔직히 이제 590채나 변호사 시험에서는 1타입니다. 실제로 대학동에 가보시면은 지금 저녁에 강의하는 데서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이 듣고 있어요. 네.
어쨌든 간에 저는 지금 여기서 이제 강의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을 이제 시험에 붙게 하려고 어떻게든 강의를 하기 때문에 최적의 상황으로 가기 위해서 제 책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의 책이라도 이게 여러분들 합격에 도움이 된다. 그럼 그 책을 쓸 거라고 그 책을 쓸 거예요. 다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여러분들이 확고한 의지가 있는가? 내가 끝까지 내년 진짜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가? 자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상황이 그 의지를 만드는 거고요. 제 상황이 왜냐하면 진짜 취직이 안 되니까 학점 선동열 방학이니까 학점이 2점대 초반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취직이 될 수가 없는 거지. 아시겠죠? 근데 어쨌든 저는 제 상황이 또 집안 형편도 너무 어려워.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제가 잘 여러분들의 사정을 모릅니다만 어쨌든 간에 의지를 확고하게 갖고 있으시면 언젠가는 붙어요. 그리고 그 의지가 좀 더 확고하면 반드시 내년에 붙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궁금하신 사항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제가 카톡은 아이디 알려드렸으니까 꼭 그쪽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라요. 저번 시간에 법의 개념, 그러니까 법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국가공권력에 의해 강제력에 행사되는 규범이다. 법의 분류로 문서나 문자화되어 있는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고 내용에 따라서 사람과 사람 간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 규율하는 행위법, 법인이라는 사람의 기관, 손발에 해당하는 기관을 만들고 그 기관의 직무 범위, 권한에 대해서 규율하는 조직법, 그리고 내용에 따라 분류했을 때 사람과 사람 간의 권리 의무 다툼을 해결하는 절차에 대해서 규율하는 구제법, 무슨 무슨 소송법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고 또 대륙법계의 분류로서 우월한 국가 등과 열등한 국민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공법, 공법 안에는 형벌에 대해서 규율하는 형법과 국가 등과 국민 간의 형벌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 규율하는 행정법이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등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친구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사법이 있다. 그래서 그게 공법사법, 대륙법계로서 이렇게 구분한다고 했죠. 자, 그리고 행위법의 규범구조로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효과로서 권리 의무 변동이 일어난다. 이런 걸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법률 관계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의미한다. 이렇게까지는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거기 필기할 필요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법률상 쟁송. 책으로 보면 20페이지에 있는데요. 법률상 쟁송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이게 법률상 쟁송.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은 일단 사람과 사람 간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 다툼. 사람과 사람 간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 다툼. 사람과 사람 간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 다툼. 요게 이제 법률상 쟁송이라고 해요. 개념 자체가. 그런데 그 사람과 사람 간의 구체적 권리 의무 다툼. 이게 법률상 쟁송이다. 그래, 알겠는데. 이 법률상 쟁송이라는 개념이 왜 중요합니까? 뭐 때문에 법률상 쟁송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까?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법원은 법률상 쟁송만 심판할 수 있다. 법원은 법률상 쟁송만 심판할 수 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법원의 소송 대상은 법률상 쟁송만 법원의 소송 대상이 돼서 법원이 그 소송의 대상인 법률상 쟁송만 심판할 권한이 있고요. 법률상 쟁송이 아닌 것은 법원이라는 기관한테 심판할 권한이 없어. 그러니까 심판을 못해요. 그런데 왜 법원이라는 기관한테 국가기관한테
헌법이나 법원조직법이라는 조직법을 통해서 법률상 쟁송만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법률상 쟁송은 법원이 심판할 수 없도록 한 이유는 뭐냐? 그거는 법원이라는 그 기관에 있는 판사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친구랑 술 먹고 아이언맨이랑 뭐 헐크랑 싸웠을 때 누가 이길 것인가? 갑자기 이제 분쟁이 생겼어. 다툼이 생겼어. 그래서 법원에 그래 국가기관인 법원에 정식으로 판단 내보자. 그래서 아이언맨과 헐크가 싸웠을 때 누가 이기는지 확인해 주십시오라는 확인 수동을 제기했어. 이 다툼에 대해서. 근데 이런 다툼에 대해서도 법원이 누구 말이 옳은지를 심판을 해야 된다고 하게 되면 그죠? 그러면은 하루에만 하더라도 국민들이 술 먹다가 다투는 게 한 천만 건이 있는데 그 천만 개의 소송이 하루에 다 제기돼서 법원이 다 누구 말이 옳은지 심판해야 된다. 그러면은 판사는 딱 만 명인데 만 명이 하루에 천 건씩 판결을 내려야 돼. 그러면 실제로 뭐예요? 재판이 지연돼가지고 실제 국민이 자신의 어떤 그 권리를 침해받은 국민이 어떤 권리를 구제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판결이 나오려면 200년 후에나 판결이 나와. 그러면 아무런 의미도 없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판사가 한정돼 있는 현행 상황에서는 모든 다툼, 국민 간에 생기는 모든 다툼을 소송의 대상으로 해서 법원이 심판, 분쟁을 해결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국민과의 관계에서의 다툼에서도 정말 중요한 다툼, 바로 사람과 사람 간의 구체적 권리 의무 다툼이라는 법률상 쟁송만 법원의 소송 제기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상 쟁송, 사람과 사람 간의 구체적 권리 의무 다툼이 아닌 것은 이거는 그 중요하지 않은 사건이니까 법원이 심판을 못해요. 심판을 안 해주고 이거는 그러니까 누구 말이 옳은지 우리가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문전박대, 그러니까 각하라는 판결인데 각하라고 해서 문전박대 해버려요. 그 어떤 뭐 아이언맨과 헐크가 싸웠을 때 누가 이길지 확인수동 얘기했을 때 확인수동 맡은 법원은 이거는 우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야. 우리한테는 우리 판사 법원한테는 법률상 쟁송이 아닌 이러한 다툼에 대해서는 심판할 권한이 없다라고 해서 문전박대 해버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어떤 식으로 이제 소송이 이루어지느냐 했을 때 A가 B한테 뭐 돈 달라는 어떤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라는 걸 제기했다. 이제 법원에. 네, 보통 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라고 하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소송을 제기당한 사람을 피고라고 해요. 단지 이제 형사소송, 바로 형벌을 부과해달라. 형법에 규정된 형벌을 부과해달라고 요구하는 형사소송인 경우에는 형사소송을 제기하는, 바로 기소나 공소하는 사람을 검사라 하고 형사소송을 제기당한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민사나 뭐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라 하고 소송의 상대방을 피고라고 하죠. 근데 이렇게 소송이 제기되면은 법원은 우선적으로, 네, 죄송합니다. 당의 원고인 A가 제기한 소송이 소송법에 규정된 소송으로서 갖춰야 될 요건을 갖췄는지, 소송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를 해요. 그러니까 어느 소송이든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소송법이라는 구제법에 규정된 소송으로서 갖춰야 될 요건, 소송 요건을 갖췄는지를 심리를 해요. 그래서 만약 소송 요건을 못 갖췄다, 그럼 법원은 이거는 우리가 심판할 권한이 없다라고 해서 각하 판결이라는 걸. 이거 한마디로 문전박대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소송법에 규정한 소송 요건을 모두 갖췄다. 그럼 법원은 그래 이거는 소송으로서 갖춰야 될 요건을 모두 갖췄으니까 누구 말이 옳은지 원고의 말이 사실인지 심리해보겠다라고 해서 본안 심리를 해요. 본안 심리에서 법원이 그 원피고가 제출하는 증거, 뭐 증인이나
서류로 된 증거, 서증, 뭐 검증, 감정 이렇게 원피고가 제출한 여러 가지 증거, 원고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심리해 보니까 법원이 보니까 원고의 당일 소송에서 구하고자 하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야. 또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야. 했을 때 법원이 본안 심리에서 원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따라 심리해 보니까 원고의 주장이 사실인 거야. 그러니까 원고가 피고인 B한테 자기가 천만 원을 빌려줬으니까 그 피고인 B는 자기한테 천만 원 갚아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했는데 이런 주장이 사실인지 보니까 그 입금 내역이 존재하는 거야. 천만 원 빌려준.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원고 주장이 사실이다. 그럼 뭐예요? 원고 승소 판결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피고는 원고한테 천만 원을 지급해라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립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인용 판결이라고 해요. 근데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야. 아시겠죠? 그러면은 바로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니까 너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요. 이거를 이제 기각 판결이라고 합니다. 기각 판결. 기각 판결. 그래서 소송에서는 그러니까 판결, 국민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은 법원은 결론으로서 판결이라는 형태의 결론을 내리는데 각각 판결은 원고의 주장이 사실인지도 심리 안 했고 그냥 이거는 우리가 심판할 권한이 없다라고 해서 배척하는 판결이라면 본안 판결은 원고의 주장인지 원고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심리해서 사실이면은 인용하는 판결을 내리고 사실이 아니면 기각하는. 그러니까 기각과 각하는 각하는 주장을 들어보지도 않고 사실인지 심리도 안 하고 배척하는 거라면 기각은 그 주장을 심리해 봤는데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배척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전박대 문안으로 들어와서 얘기 다 들어봤는데 그 얘기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배척하는 거. 그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소송이 소송으로서 갖춰야 될 소송법에 규정된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대표적인 얘기가 바로 법률상 쟁송이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사람과 사람 간의 구체적 권리 의무 다툼이 아니다. 그럼 법원은 소송 요건 흠결로 각하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 기독교, 죄송합니다. 통일교가 기독교의 한 종류임을 확인해달라고 확인소송을 통일교 재단법인이라는 사람이 법원에 제기를 했어. 근데 이 확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뭐야? 통일교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잖아. 통일교가 기독교의 한 종류다. 근데 이것이 법률상 쟁송, 사람과 사람 간의 구체적 권리 의무 다툼인가? 라고 했을 때 제가 권리라는 것은 뭐라고 했죠? 법에 의해 보호되는 특정된 사람의 이익이 권리이고 의무는 법에 의해 부과되는 어떤 행위를 해야 될 하지 말아야 될 부담 이게 의무라고 했죠. 그런데 통일교가 기독교라는 것이 우리나라 법 중 어느 법이 통일교가 기독교임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 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통일교가 기독교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특정된 사람의 이익인 권리도 아니고 법에 의해서 부과되는 의무도 아니잖아. 그러므로 그것은 통일교가 기독교인지 아닌지에 대한 다툼은 사람과 사람 간의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권리 의무 다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법률상 쟁송이 아니라고 해서 법원은 소송 요건 흠결로 각하해버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자 이만 보시면 되고 그 소송의 기초까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필요는 없고 그 20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한번 읽어봐주시기를 당부드려요. 네, 참고적으로 기초적으로 이거는 이제 그 어디냐면은 빈칸이 좀 많은데가 그나마 21페이지가 빈칸이 소송의 기초라는 그 제목에 있는 빈칸이 좀 많죠. 거기에 좀
적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냐? 기초적인 건데요. 뭐냐면 은 일단 먼저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개념, 여러분들이 하실 때 기본적인 개념 관련돼서 법 어떤 우리나라는 1심 지방법원, 2심 고등법원, 3심 대법원 이렇게 3심제, 소송에 대해서 3심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근데 1심, 그러니까 지방법원이 내린 판결이 있고 가끔씩 1심 법원이 내린 결정이라는 게 있어. 결론이, 결론의 형태가 판결이라는 형태의 결론도 있고 법원이 내리는 결론에 결정이라는 형태의 결론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때는 법원이 판결이라는 형태의 결론을 내리고 어떤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이라는 형태의 결론을 내리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맨 끝에 자가 소송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판결이라는 형태로 내리고 뭐 국가배상청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전속계약 효력정지 소송 이렇게 소송자로 끝나는 것에 대해서 법원이 내리는 결론은 판결이고요. 이거는 신청 또는 청구. 구속영장을 신청, 청구했다. 그다음에 그 접근금지 가처분이나 출판금지, 상영금지,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결정, 영장 기각 결정 또는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전속계약 효력정지, 연예인들이 참 많이 하는 거죠.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하면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변론을 거치면 판결, 변론 안 거치는 신청사건은 법원이 직권으로 내릴 수 있으니까 결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나중에 행정소송법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내리는 형태는 집행정지 결정이에요. 왜? 신청이니까. 법원의 소송이라는 용어로 하는 게 아니라 신청이라는 용어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법원의 결론은 무조건 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1심 법원이 판결을 내렸어. 근데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 1심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불만이 있어. 아시겠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2심 법원에 불복하는 고등법원에 다시 한번 심리해달라고 요청하는 거 우리가 항소라고 해요. 항소. 그럼 2심 법원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판결 내리죠. 그 2심 법원,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을 때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하는 대법원에 3심 하는 걸 이제 상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은 항소 상고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아시겠죠? 근데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1심 법원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 2심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은 재항. 그래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렸다. 아,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은 항소상고.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항고 재항고다. 요거 이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래요. 또, 판결의 효력. 예를 들어서, 검사가 형사소송 제기해서, 1심 형사법원에서, 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선고하는 판결이 선고됐어. 그럼 그 사람은 징역 3년을 살아야만 되느냐? 아니요. 판결의 효력은요, 언제 발생하냐면, 판결이 확정되어야 발생한다. 판결의 효력은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발생해요. 1심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는 판결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피고인이 징역 3년을 살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살아야 될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왜? 아직 1심 법원이 내린 징역 3년 판결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는 아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그 판결효력 징역 3년을 살아야 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판결은 오로지 판결이 확정돼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판결이 어떤 경우 확정이 돼서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느냐? 예. 네. 1심 판결이 확정 판결이 돼서 1심 판결만으로 바로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는 이런 것으로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2심 법원에 불복한 거 우리가 뭐라고 해요? 항소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근데 진 사람이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또는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보통 2주거든요. 1심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도가 그러니까 지나버렸다. 2주 내에 항소 제기를 안 했다. 이러면은 1심 판결이 확정 판결이 돼서 판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징역 3년을 1심 법원에서 선고했는데 이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를 안 하거나 2주 내에 또 항소권을 포기한다고 표시했어. 그러면은 1심 판결, 징역 3년 선고한 1심 법원의 판결이 확정 판결이 돼가지고 더 이상 이제 항소를 통해서 불복할 수 없으니까 그 판결의 효력에 따라 그 징역 3년 선고를 징역 3년 판결이 확정됐으니까 그 피고인은 징역 3년을 살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이 2심 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확정 판결이 되는 거예요. 대법원에 불복하는 걸 우리가 상고라고 하니까 상고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상고제 기간이 도과됐다. 그러면 고등법원 판결이 확정 판결로서 판결의 효력이 발생해요. 그럼 대법원 3심 판결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불복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판결 선고 시에 판결의 효력이 바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상고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또 최종적으로 징역 3년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이 선고됐다. 그러면 판결이 바로 확정돼서 대법원 판결이 나옴과 동시에 그 사람은 교도소에서 징역 3년을 살아야 되는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궁금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 아직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교도소에 가둬져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뭡니까? 이거는 뒤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의문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린다면 그런 게 이제 뭐냐면 그 임시구제, 가구제라고 하는데 이건 적지 마세요. 이건 뒤에서 따로 설명드릴게요. 가구제, 이게 임시, 잠정적인데 한다 임시, 잠정적. 이건 뭐냐면은 본안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원의 임시적인 조치예요. 예를 들어서 이건 그래서 형사소송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기 편하게 형사소송이니까 검사가 제기한 형사소송에서의 임시적인 법원의 잠정적인 조치가 뭐냐면 구속영장 발부 결정. 구속영장이에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살인했다고 해서 검사가 형사소송 기소를 했는데 법원이 1심 법원이 뭐 징역 20년 판결을 선고했어. 근데 이게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람은 징역 20년을 살아야 될 의무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냥 다시 집에 갔어. 그리고 이 사람이 다 준비해가지고 필리핀으로 날랐어. 수송 도중에. 그러면은 나중에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확정된다 한들 판결의 효력에 의해서 20년 동안 이 사람을 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필리핀까지 갔는데 어떻게 필리핀에 어디에 숨어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럼 판결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뭐예요? 이 사람은 20년 동안 징역을 살 수 없게 되잖아. 그럼 국가의 어떤 형벌 제도가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검사가 바로 형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든 후든 간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요. 이 사람이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도주 우려랑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니까 임시적으로 본안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서야 이제 효력이 발생해서 징역형을 살게 하면 되지만 지금도 재판 도중에 도망갈 우려가 있으니까
임시적으로 감금해달라고 구속영장 청구를 해요. 이제 법원이 이 사람이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뭐예요? 바로 그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구속영장 발부를 합니다. 그럼 그 구속영장이라는 결정에 의해서 뭐예요? 이 사람을 임시적으로 교도소에 가두는 거예요. 구속영장 결정에 의해서. 그래서 본안 판결에서 구속영장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교도소에 있는 사람 중에 미결수라는 표현이 있고 기결수라는 표현이 있는데 기결수는 본안 판결이 확정돼가지고 그 확정 판결의 효력에 의해 징역형을 사는 사람이고 미결수는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임시적으로 뭐예요? 바로 교도소의 구속영장에 의해서 임시적으로 감금된 사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네, 참고로 이렇게 일단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으로. 필기 마지막이라는 거죠. 보통 소송에서 이행소송 무슨 무슨 청구소송 그러니까 국가배상 청구소송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이렇게 무슨 무슨 청구소송을 이행소송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행소송이 있고 확인수송, 채권 채무 아니 채무관계 부존재 확인수송, 뭐 계약관 전속 계약관계 부존재 확인수송 이렇게 권리의무의 어떤 확인을 구하는 확인수송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행수송에는 만약 인용 판결, 그러니까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인용 판결이 확정되면은 집행력이 있어요. 집행력이 있다. 일단 써놓고. 근데 확인소송에서는 인용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집행력이 인정 안 됩니다. 그럼 근데 이행소송에서는 이행소송에서 이행 판결, 그리고 인용 판결이 확정되면은 집행력이 있는데. 확인수송에서는 확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력이 없어요. 그럼 집행력이란 뭡니까? 바로 법원에 의해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힘. 말 그대로 집행할 수 있는 힘이 집행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천만 원 지급 청구수송이라는 이행수송을 제기해서 그 천만 원을 지급해라라는 이행 판결이 나왔고 이게 확정이 됐어. 그래서 판결의 효력에 따라서 천만 원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천만 원 지급을 안 해.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이행 판결이 확정됐을 때는 집행력이 있으니까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해요. 이 천만 원 판결에 따라 의무를 강제로 이행하게 해달라. 법원이 집행력이 있으니까 이행 판결에는 법원이 그 채무자가 피고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서 모두 압류한 다음에 그걸 경매해가지고 천만 원과 그 이자까지 지급을 해줍니다. 이렇게 법원에 의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집행력이에요. 근데 확인수송에는 인용 판결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집행력이 없어. 그래서 친구한테 천만 원 빌려줬는데 안 갚으니까 친구한테 천만 원 지급 청구권 존부 확인수송이라는 걸 제기했어. 그래서 법원이 천만 원 지급 청구권이 존재한다라는 인용 판결이 확정됐어. 그런데도 친구가 천만 원을 안 갚는 거야. 그래서 그 확인 판결, 확정 판결을 근거해서 법원에 압류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압류 경매 안 해줘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왜냐면 확인 판결에는 하여튼 무조건 집행력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행 판결에만 집행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천만 원을 빌려주거나 매매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 이행 청구권이 있는데 상대방이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해줘. 이런 경우에는 확인수송을 제기하면 안 되고 이행수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확인 판결 나온다 한들 상대방이 의무 이행 안 하면 뭐예요? 법원에 압류 경매를 신청하거나 강제 집행 신청할 수가 없거든. 왜? 확인 판결에는 집행력이 없으니까. 아시겠죠?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정도 됐습니다. 이 정도만 하시더라도 충분해요. 법학의 기초. 지금 첫째 시간과 지금까지 했던 부분이 20페이지까지인데
이것이 바로 법대에서 그 한 학기 동안 배우는 법학 통론, 법학 개론이라는 법학의 기초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어디를 또 하냐면은 소송의 기초까지는 지금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28페이지 행정법의 기초.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행정법은 공법 중에서 국가 등과 국가와 같은 사람들과 국민 간의 형벌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이라고 얘기했죠. 그게 이제 행정법이라고 얘기했죠. 국가 등과 국민 간의 형벌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 이게 바로 이제 행정법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랬을 때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거기다 이제 이건 필기할 필요 없어요. 행정법의 기초에 가지고 거기 다 나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법인데 일단 행정이 뭐냐?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행하는 그러한 활동에는 크게 세 가지가 구분되거든요. 국가가 행하는 활동에는 입법이라는 활동이 있고 행정이라는 활동이 있고 사법이라는 활동이 있어. 입법, 행정, 사법. 이거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죠. 자, 그래서 어쨌든 볼게요. 헌법을 통해서 자 국민들은 국가 권력을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직접 행사하는 게 타당하지만 모든 국가 권력을 뭐예요? 국민이 직접 행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왜? 당연한 게 하루에만 국가가 행사되는 권력 행사가 하루에만 해도 뭐예요? 수십만 개인데 국민들이 직접 국민 투표를 통해서 다 일일이 수십만 개의 국가 권력을 다 국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 행사하려면 뭐예요? 생업에 종사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계속 클릭만 해야 돼. 그러니까 국민들이 자기가 직접 만든 국민투표를 통해서 만든 헌법을 통해서 국가 권력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옛날에는 2차 세계대전 전 히틀러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왜냐하면 국가 권력을 모든 국가 권력을 국민이 하나의 국가기관 총통한테 히틀러한테 다 주어버리니까 어떻게 돼? 그 국가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모든 권력을 받은 히틀러가 뭐예요? 독재를 해가지고 뭐예요? 오히려 국민을 탄압하게 되잖아.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는 주인인 국민을 무시한다. 국가 권력을 모두 다른 하나의 기관한테 다 줬더니 주인을 오히려 탄압하고 무시한다라고 해서 국가 권력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서로 견제하도록 해가지고 주인한테 서로 오히려 잘 보이게 머슴들이 그렇게 해서 권력 분립을 해요. 또 먼저 입법권. 이거는 헌법 40조를 통해서 국회라는 국가기관한테 국민이 부여했고요. 그 다음에 행정권. 행정을 할 수 있는 국가 권력에 대해서는 헌법 66조 4항을 통해서 그 국민들이 헌법을 통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한테 부여했고 사법권. 자, 이런 건 뭐 필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강의하면서 이거 필기하세요 하는 경우 외에는 다 책에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법권은 법원이라는 국가기관한테 부여했어요. 단지 이때 사할 때 이사는 입법, 행정, 사법할 때 사입니다. 이렇게 각각 다른 국가기관한테 국가 권력을 세 가지로 나눠서 각각 다른 권력을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입법이 뭐고 행정이 뭐고 사법이 뭐냐? 했을 때 입법은 국회한테 있는 권력인 권한인 입법은 뭐냐? 그래서 국가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일반적, 추상적, 법 정립. 그러니까 정립이라는 게 만든다는 거예요. 법을 만든. 일반적, 추상적인 법을 만드는 작용. 그러니까 입법이라는 국가 권력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을 만드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행정과 비교할게요. 행정이라는 국가 권력. 그러니까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법인데 행정이 뭐냐? 네. 구체적인 법. 추상적으로 만들어진 법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작용.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못생긴 사람한테 면허 취소해야 된다 라는 도로교통법을 만드는 게 입법이라면 그러한 입법을 추상적인 입법에 따라서 A라는 사람이 진짜 못생긴 거야. 그러니까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그 추상적인 법에 따라 실제로 못생긴 A한테 면허 취소 처분했다. 이 면허 취소 처분이 바로 추상적인 법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별하는 게 쉽지가 않아. 입법인지 행정인지가. 근데 그럼 입법과 행정의 결정적 차이점 뭐냐? 이게 서로 반대 개념들. 입법은 추상적인 규율이고 행정은 구체적 규율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추상적 규율과 구체적 규율. 시험 문제 진짜 많이 이제 설명할 때도 참 많이 설명드리고 했는데 시험 문제도 진짜 많이 나왔고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그럼 어떤 게 추상적 규율로서 입법이고 어떤 게 구체적 규율로서 행정이냐.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추상적 규율은 장래 어떤 불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장래 반복적으로 규율한다. 구체적 규율은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일시적, 이례적으로 규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구별을 되나? 그냥 고유명사. 이름에 대해서 규율이 있으면은 구체적 규율로서 행정이고 이름에 대한 규율이 없으면 추상적 규율로서 입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실제 시험 문제 나온 거 봅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급여 기준을 고시했어. 이게 입법인 게 행정인가? 이게 시험 문제 기출 문제로 나왔어요. 앞으로도 나올 확률이 내년에도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근데 거의 100%라고 보면 돼. 안 나오나 나오나 보세요. 고시가 알겠죠. 근데 봅시다. 요양급여 기준 고시를 했는데 고시 내용이 뭐냐면 자, 다음 각호에 대해서 요양급여 기준을 고시한다. 1. 아스피린 본인 분담률 10% 타이레놀 본인 분담률 20% 3. 페스탈 본인 분담률 30% 자, 이렇게 고시했어. 이 고시가 추상적 규율로서 입법일까 구체적 규율로서 행정일까. 자, 아스피린 타이레놀 페스탈 고유명사잖아. 이름이잖아. 당연히 뭐예요? 구체적 규율로서 행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진통제, 어떤 해열제, 이건 보통 명사겠지만 아스피린과 타이레놀은 고유 명사잖아. 이름이잖아, 이름.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행정이 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비해서 볼게요. 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고시했어. 그래서 시간당 9천만, 시간당 9천 원 이렇게 최저임금 고시했다. 요거는 추상적 규율이 없죠. 입법일까 행정일까? 입법이에요. 왜? 시간당 9,000원. 고유 이름 있습니까?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없잖아. 그런 건 뭐예요? 추상적 규율로서 입법이 되는 거예요. 자, 한남대교 통행전 조치는 한남대교라는 고유한 이름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구체적 규율로서 행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청소년 유해 매체만 결정 고시했어. 고시 내용을 보니까 각호의 매체물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고시한다. 1. 맥심. 2. 뭐 슬램덩크 매권. 그건 뭐예요? 맥심과 슬램덩크는 고유한 이름이 들어갔으니까 행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거 진짜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헷갈리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름에 따라서만 구별하시면 어렵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됐고. 그러면 이제 사법. 사법이라는 것은 이때 이건 이거죠. 과거에 발생한 사람과 사람 간의 법률, 과거에 발생한 법률상 진술을 해결하는 작용이 사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발생한 사람과 사람 간의 권리 의무 다툼을 해결하는 작용. 이게 이제 사법이에요. 근데 사법과 행정의 차이점은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둘 다 구체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활동이라는 건 똑같아요. 왜냐면, 사법도, 그러니까 법원이 만약 판결문 쓰면 뭐예요? 원고, 고유한 이름이 들어가고 피고 고유한 이름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고유명사 이름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사법도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은 추상적 규율이 아닌 구체적 규율이에요.
그럼 행정과 차이점 뭐냐? 일단 행정은 장래 사회 형성이라면 사법은 과거 발생한 법률상 대상, 그 사람과 사람 간의 구체적 권리 무다툼 해결자. 과거에 발생한 법률상 쟁송을 해결하는 활동이다. 자, 여기 보시면 되겠죠. 자, 행정은 장래 사회 형성을 위한 활동이라면 사법은 과거에 발생한 법률상 쟁송을 해결하는 활동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한남대교에 대한 통행금지 조치는 그 하는 목적이 일단 한남대교라는 고유한 이름이 있으니까 국제적 규율인데 이거냐 했을 때 그 한남대교 통행금지 조치를 하는 목적은 뭐예요? 과거에 발생한 사람과 사람 간의 권리 의무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게 아니죠. 장래 한남대교가 무너져서 사람이 죽을 위험이 있으니까 장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거죠. 근데 이거는 실적 의미의 행정이 되는 거예요. 행정. 거기에 비해서 경찰관들이 범인을 체포하거나 증거를 수집하는 활동은 장래 어떤 사회 형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발생한 범죄 행위를 범한 범죄인이란 자연인과 국가라는 법인 간에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 형벌권이 있는가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는 데 도와주는 활동이거든. 바로 국가라는 사람과 범죄인이라는 사람 간에 형벌을 부과할 권리가 있는지 권리에 대한 다툼, 바로 법률상 쟁송을 해결하는 데 도와주기 위한 것. 그렇기 때문에 그 경찰관의 범인 체포 증거 수집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는 뭐예요? 사법에 관한 법인 뭐예요? 사법 경찰관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행정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경찰이라도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경찰 같은 것은 도로, 장내 도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거니까 행정법인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데 범인 체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경찰관, 형사들이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사법에 관한 법인 사법경찰관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아예 경찰도 다른 경찰이야. 행정경찰이 있고 사법경찰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행정이라는 게 이런 의미가 있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행정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됐으니까 한 10분 정도 쉰 다음에 행정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